아, 그 대전에서 강의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중간에 휴게소 가는 운전기사 처음 봤고요. 또 휴게소 갔는데 또 아줌마 한 명이 와놔가지고 또한 5분 10분 또 기다리고 또 그랬는데 또 더더군다나 또 뭐죠 그 중부고속도로하고 이렇게 경부도 합치는 데 있죠 그죠? 거기 또 사고가 나가지고 또 차가 막 그래가지고 또그 와중에 또제 뒷자리에 할머니 또 오바이트 막 참을며 하시고 막 제가 원래 여기 이제 버스가 6시 20분 도착 버스 탄 거거든요 예정이 한 40분 정도 여유 갖고 왔는데 아우 이게 뭐 너무 많이 늦었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했죠 그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효과를 좀 볼게요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194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194페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런 문제입니다. 강박 해약을 고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강박이라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원래 말뜻은 해야 악을 고지한다 이런 말인데 어렵죠, 그죠? 쉬운 말로 하면 협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에 따라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우리가 강박이라고 하고요. 형법에서는 협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형사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협박죄가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했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게 의의고요. 아, 요거는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강박은 꼭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런 뜻이겠죠. 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게더 무서울 수도 있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기만으로도 사람을 죽이죠. 그죠? 우리 판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팔만 딱 뻗으면 건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근데도 제가 빤히 보고 있어요. 이 양반이 저를 눌러보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는데도 저도 계속 빤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다가 100만 원, 100만 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빤히 보고 있어 했더니 200, 200 하길래 손을 딱 뻗었다. 그럼 저는 빤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건질지도 모른다라는 뭘 주고 있는 거죠? 공포심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강박이 뭐죠?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침묵으로도 해약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강박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이 강박이 위법해야 됩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사기하면서 기망이 위법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비난 가능성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이는 행위가 뭐예요?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강박도 뭐죠? 위법해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되는데 요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한 강박으로 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더라도 강박이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고,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빌려주고 빌린 돈 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그죠? 근데 을이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죠? 살인하겠다, 살해하겠다고 했어요. 또는 뭐안 갚으면 뭐 흙냄새 맡을 줄 알아. 뭐 이딴 식으로 했단 말이죠.
요새 뉴스 보니까 그 청부 살인이요? 그죠? 이번에 또 벌어졌죠, 그죠? 첫 번째 청부 살인 거 얼마 준지 아세요? 2,700만 원인가요? 2,700만 원 주고 사람 죽이라 그랬더니 사람을 죽였더라고, 그죠? 이번에는 얼마인지는 안 나왔던데 환하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살아야겠다고 1억을 받았다면 지금 뭐가 부당한 거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위법한 거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뭐가 부당하다면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해요.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누가 자기한테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죠? 그렇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겠다.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뜻이니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갑한테 고소하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갑이 뭐죠? 막 떨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서 돈을 더 뜯어냈어요. 그러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냐면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서 고의여야 되겠죠.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줬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요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요 공포심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기하고 똑같아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저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 사기 말하면서 이랬죠. 뭐 누가 봐도 넘어갈 정도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으로 넘어갈 정도라면 그것이 뭐죠? 인과관계가 있고 사기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피의자가 그 의사, 그 행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인과관계가 있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개를 뭐 개를 막 뭐좀 극심하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한번 찾아가 볼까 막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들이 같은 거 이렇게 가면은 항상 물어보거든요. 개 키우느냐? 그럼 개 키운다 그러면 꼭 묶어놔라. 그런데 개 주인들은 안 묶어놓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개가 저를 알아봐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꼬리 흔들리고요. 저한테서 막아막 으르렁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여자분들 같은 그냥 무서운 척 해도 되는데 이 산만한 인간이 그 조그만 치아 보고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 또 그것도 막 그러니까 막 저는 막안 무서운 척 해야 되니까 막 식은땀 막 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요떠만한 강아지가 저한테 위협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그 누구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가 무엇을 느끼고 있다면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판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어요. 벼락 맞아 뒤지라. 그러면 누가 저한테 야, 인간아 벼락 맞아 뒤지라 그러면 그래 인간아 내가 뭐 대가리 피를 씻고 다니는 자식아 막 이럴 텐데 이 양반 판례입니다. 실제 사건이. 이 양반은 진짜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요. 외출을 못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주관적으로 벼락 맞아 뒤지란 말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가 가능해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이 효과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 한 장만 앞을 살짝 넘기시면 교재 191페이지죠. 191페이지 하단에 효과 1번 상대방이 사기한 경우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2번 제3자가 사기한 경우에서 192페이지 좀 복잡하게 나와 있고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또는 강박을 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을이 사기 강박을 친게 아니라 병이라는 놈이 사기 강박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친게 아니라 병,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어떡할 거냐? 요 문제죠.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요. 피해 보는 사람은 엉뚱한 병이 아니라 뭐죠? 을이 되는 거죠. 지금 누가 사기 쳤어요? 병이. 누가 강박을 했어요? 병이. 근데 취소하게 되면 피해 보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잖아, 이게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 보호할 필요가 없느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죠.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던지 그 사실을 아니면 알수 있었던지 이때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매도인인 을이 사기친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사기치는 경우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죠? 그죠? 중개업자가 뭐 땅값 오른대더라,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아무튼 문제가 대단히 많더라.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요? 제3자, 중개업자가 사기친 거죠. 이때는 언제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재 내용 보시면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그건 우리가 다음 달에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초 강의해가지고 이제 뭐볼 거냐면 대리는 오늘 못 봅니다. 대리는 못 보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무효와 취소를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 259페이지 제9장 무효와 취소를 볼게요. 이걸 왜 보냐면 우리가 계속 뭐 무효다, 뭐 취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보는 거죠. 일단 무효라는 말은 뭐냐?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유효면 매매 대금 줘야죠.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면 매매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안 지는 게 무효입니다. 자, 그럼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다시 말하면 제 아파트도 아닌 남의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남의 물건은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겠다라고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면 할수 없다. 유효면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요. 유효라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된다. 이행을 못하면 뭐라도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가 아주 따지시는 거예요. 자, 무효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질 필요 없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유효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해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뭐죠? 유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이 공유물을 만약에 처분하려면, 팔아먹으려면 갑을병 전원이 찬석해야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을이 단독으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무슨 말이시겠죠? 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아시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받지 않고 임차인 멋대로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입니다.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감이 안 오시나요, 또?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이 유효합니다. 이거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은 못 팔아먹는 거예요. 다만 지 것도 아닌데 팔아먹겠다라고 매매 계약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공유물을 팔아먹으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단독으로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갑과 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줘야 되고요. 못 받으면 뭐죠? 책임으로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요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동의를 안 받았으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행위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무효다 그러면 할수 없다가 아니라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첫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죠? 왜첫 계약이 왜 무효냐면요. 누구의 첩이 돼주기를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도박은 뭐예요? 무효죠. 반사회적이죠. 왜 무효인 거예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되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항상 이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냅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무엇도요?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게 뭐죠? 무효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그것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뭐였죠? 원인 없는 이득인 거죠.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무효는 좀 이따 할게요.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개념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뭐죠? 무효고요. 결론은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할 필요 없는 걸한 거잖아요. 따라서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는 뭐냐면요. 법률행위가 일단은 성립도 됐고 유효해요. 다만 취소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해요.
자, 전에 우리가 철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을 했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은 뭐예요? 철이다.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뭘 하게 되고요? 철회를 하게 되고,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뭘 하게 돼요? 취소를 하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는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는 얘기? 유효한데. 다만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2번 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1번 본질상의 차이예요. 읽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취소는 일단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뭐예요? 무효인 것이고, 취소는 일단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 안 하면 계속 뭐가 되겠어요? 유효가 될 테니까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송상의 차이인데 한번 읽어보실 때큰 의미 없고, 3번 보정상의 차이인데, 무효는요 원칙적으로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시간이 경과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없는데 반해서 넘겨보시면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오는데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할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돼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수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가 취소가 되느냐? 그냥 뭐예요? 그냥 입법자 마음이다, 그죠? 입법자 마음. 그래서 원래 우리 구민법 하에서는 사기 강박이 무효다라고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현재 민법에서 이것을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 2번 무효와 취소의 원인인데 다한 겁니다. 1번 무효 원인 보시면 가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 뭐예요? 무효죠. 기억나시죠? 나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고. 통정어휘 표시도 뭐죠? 무효죠. 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도 뭐죠? 무효지. 이거를 다한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가 아직 안 했죠. 그죠? 이것도 뭐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도 무효고, 그 다음에 우측에 바와 사가 나와 있죠. 그죠? 요 정도가 뭐죠?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그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왜 해드렸냐?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아주 자세히 공부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도 우리가 다 했어요. 가 제한 능력자 기억나시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나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도 뭐할수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제가 지금 무효와 취소를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뭐죠? 종합적으로 뭐죠?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뭐죠? 무효와 취소를 뭐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무효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무효고.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반환해야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무효 원인이 반사회적이라면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2번 제3자의 무효 주장인데 이게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일단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데요. 요게 예외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상대적 무효는 우리 민법, 우리 시험법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시냐면, 모든 분이 그러신데 마음이 선량하셔서 그러는지 누가 보호를 안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에서 원칙과 예외를 본능적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제3자면 모르면 보호한다라고 엉뚱한 생각하에 교재를 공부하시고 문제를 푸시다가 다 틀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뭐 하잖아요?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주 배웠던 요두 가지 경우에만 제3자가 선이면, 모르면 뭐죠? 보호하고요. 따라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중의 문제는 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의사 무능력자로서 무효이기도 하고 미성년자로서 뭐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이중효 문제라고 합니다. 이번 무효의 종류에서 또 나와있죠.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제3자가 선이라면, 모른다면 보호하는 무효가 뭐죠? 상대적 무효고,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당연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뭐예요? 재판상 무효예요. 근데 재판상 무효 예를 보시면 회사 설립, 회사 합병의 무효는 재판상 무효다라고 넣어놨거든요. 회사는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이 돼요. 왜 갑자기 제가 상법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우리 시험법 안에는 재판상 무효가 단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뭐만요? 당연 무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재판상 주장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무효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 법조문이 나와 있죠. 137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지금 263페이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얘기죠. 원래 일부가 무효면 어때요?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 같다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이 136조는요, 개정을 해야 돼요. 잘못된 조문인데. 제가 바꿔볼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적지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가 아니라 있더라도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있더라도 바꿔 읽어볼게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는 무효란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더 문맥이 맞죠. 그죠? 그래서 국어학자분들이 이거 좀 제발 좀 바꿔라. 이게 앞뒤 이게 지금 문맥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뭐 전혀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없더라도는 뭐죠? 있더라도 개정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개정이 안 됐으니까 없더라도로 좀 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본부여 일본부여는 일단 이 157조가 무슨 말인지만 대충 간만 잡으면 되는데 판례라는 소개시켜드리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구에 가면은 두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인터넷 들어보니까 막 뭐죠 이렇게 막 놀이 시설도 꽤 큰가 봐요. 근데 이 두류공원이라는 공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두류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할게요. 이 갑이라는 분이 공원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개인 사유지가. 한마디로 막 가는 거죠. 그죠? 왜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뭐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마음대로 집 칠 수 있으면 그죠? 여기다 집만 딱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완전히 공원이 뭐죠? 내 앞마당이 되고 째질 것 같은데 실증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뭐예요? 땅을 이제 아무쪼에도 쓸모없는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갑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공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요 공원 안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에다가 매점을 만들면 짭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대구시에다 문의를 합니다. 내가 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요 개인 사유지에다가 매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게 돼. 이해되시죠? 그죠? 대구시에서 뭐라고 답장이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이 공원 안에다가 매점을 하고 싶으면, 이 전체 토지를 대구시에다가 기부채납, 증여를 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매점에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신이 왔어요. 대구시도 좀 골치 아프죠. 그죠? 공원 안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뺏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양반이 뭐죠? 매점하고 싶다 그러니까 매점하고 싶으면 그 땅 우리한테 넘기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갑이 이제 딜레마인 거죠.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땅을 주고라도 뭐죠? 매점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뭐 있어봐야 쓸모도 없는 땅이니까 이 땅을 뭐 하게 되냐면 증여, 기부 체납하게 되고요. 대구시로부터 매점 허가를 얻어가지고 매점을 설치하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갑의 예상대로 무척 짭짤했습니다. 이제 짭짤했어요. 무척 짭짤했고 장사도 참 잘 됐는데 문제는 뭘 알게 됐냐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관련법에 따른다면 원래 어떻게 됐냐면 이 매점이 들어갈 자리만 기부채납 증여하면 되는 거예요. 매점이 안 들어가는 이 땅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었던 땅이 증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갑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없는 이 부분은 할 필요 없는 거니까 뭐죠? 무효죠. 그죠? 그래서 갑이 대구시에다 이제 열받은 거죠. 그죠? 이런 그저틈의 나라를 막 띄움띄움 해가지고 이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 이 양반은 땅을 어떻게 다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점이 들어갈 자리만 뭐 하면 돼요? 증여하면 돼요. 그래서 매점이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땅은 무효니까 뭐 하라고요? 돌려달라고 대구시한테 주장을 했더니 대구시 공무원도 약간 삐뿅가는 거죠. 왜냐하면 대구시 공무원 입장에서 갑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점 하기 전에는 알랑방구가 끝이 없던 사람이죠. 땅을 다 주고라도 먹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매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일단 매점하게 되고 짭짤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하고 다른 것 같죠. 그죠? 담당 공무원도 어떻게 해요?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뭐라 하냐면 대구시는 갑에게 137조 본문을 주장합니다. 137조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대구시 공무원이 뭐라 했냐면 자, 봐라.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네 말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땅을 준 것이 무효라면 요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싹 다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한테 토지 반환해 줄게. 그 대신 당신 매점은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대구시에서 뭐예요? 회신이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갑은 그게 아니잖아요. 갑은 매점 짭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점은 매점대로 하고 무효인 땅만 뭐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 대구 공무원 놈들 이상하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땅 다 줄 테니까 매점 문 닫고 어떻게 해요? 철수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혹 되려다가 혹 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은 137조 단서를 적용해 줍니다. 자, 단서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다 주고라도 증여하고 매점하고 싶었죠? 그러면 요 증여 계약에서 요 부분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요것만 주면 매점할 수 있다면 할 사람이에요? 안 할 사람이에요? 할 사람인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봐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어디서요? 증여 계약에서. 그러니까 증여 계약에서 요 부분이 어때요? 없더라도 증여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죠. 그죠? 그죠?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분은 전체를 다 주고라도 매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요것만 주면 뭐죠? 매점을 할 당연한 사람이니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뭐 할 사람이에요? 증여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일부만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일부만 무효니까 요 부분만 무효니까 요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갑에게 토지를 뭐 해줘요? 반환을 해주고요. 요 매점이 들어간 땅에 대해선 증여한 것이 뭐죠? 유효한 것이고 허가도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매점 영업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뭐죠? 판시를 해주게 됩니다. 요것이 요 137조가 적용된 가장 정형적인 사례니까 요 정도만 좀 정확히 법조문만 일단 뭐죠?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 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한 장을 넘겨보신 요건에 가지고 뭐 일체성, 분할 가능성, 당사자 의사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고 예외가 인정이 되고 판례는 좀 이따가 봐야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4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요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좀 이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